영상 편집하다가 배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요.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 라면을 3달 가까이 끊고 이번에 피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190에서 200 사이였거든요. 항상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150대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라면 끓여 먹으려고 마트에서 라면도 사오고 콩나물도 사왔어요. 비트즙 챙겨 먹은 거랑 라면 끊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훅 떨어진 건 처음이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앞으로 라면은 작작 먹으려고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니까 라면을 먹을게요. 이번에 집들이 준비하면서 테팔에서 냄비 세트를 하나 샀는데 여기 이렇게 눈금이 있어서 뭐 끓여먹고 할때 계량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주문을 할 때 영상 찍느라 조금 뿔 없어요. 그래도 저는 뿔은면도 잘 먹습니다. 존맛탱. 진짜 존맛탱. 아 진짜 오랜만. 제가 그동안 콩춘면 맛을 잊고 살았는데 진짜 이 맛이었어요. 대박. 아는 언니한테 문화 받은 무말랭이입니다. 존맛탱이에요 이것도. 악막내 할머니 간장국수에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망해가지고 간장 떡이 돼가지고 그때 약간 자신감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오늘 다시 도전해가지고 성공해서 자신감을 되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줄무늬 티에다가 야상 입고 검은 바지, 검은 색깔 가방을 맸습니다. 오늘 많이 춥다고 해서 티셔츠 안에 히트텍 받쳐 입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브닝 근무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겸 점심은 소불고기에다가 종갓집 열무김치랑 룸메 언니가 협찬해준 룸메 언니 외할머니 무말랭이 김치입니다. 잡곡밥 오늘은 이렇게 먹을게요. 그동안 좀 일도 많고 약속도 많고 몸도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집밥을 진짜 오랜만에 챙겨 먹어요. 깨소금 있는 거 뿌려봤는데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밖에서 파는 소불고기 같아졌습니다. 오케이, 지금보다 이 세트만 이쪽으로 껴주세요. 최연애 작가님의 이번 전시를 저희 체험에서 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3 seconds. It's good. 너무 귀여워가지고 씹어 먹고 싶습니다. 여기도 봐. 작품 뭐예요? 캡션. 제가 신하길님 1:1 팬미팅 해준다고 해도 인정. 나도 인정. 나도 인정. 그리고 1등이 당첨이 되는 거지. 야, 그게 무슨 계획이야.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짧게 할까? 이거. 이게 뭔가 더 커 보이긴 해. 이걸로 해. 이걸로. 그래? 이번에 올라온 거 봤니? 아니. 야. 가랭이 봤니? 단아 못 잃어. 뭐하러 그랬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이걸 원한 거야? 응. 탄조비 가는 길.
김현수 감독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 술 꿈들이다. 아, 예. 네. 네. 근데 꿈들이요? 네? 꿈들. 근데 노래는 언제 불러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영현. 생일 축하합니다. 좋아요. 생일 축하해. 이게 진짜 바쁘네? 난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게 너무 신기해. 실패, 실패. 아, 오케이. 오, 아, 근데 이거 좀 약해. 근데. 평가 떨어. 됐다, 이렇게. 원래 한 6까지 올라왔어. 니가 안 돼. 아, 그렇게 타야 돼? 미쳤다. 맛있나? 야, 카츠도 한 잔 먹는데. 카츠랑. 빨리 먹, 바로 먹어. 근데 바로 먹, 빨리 먹어. 카츠도 안 돼. 끝났다. 적당히 썰이. 버리는 거야, 이거. 노래 편해, 이거. 나가니. 내 감성도 같이 하고. 아니다. 저 내가 해줄게, 지금. 와, 오, 맛있겠다. 오동통. 친구들한테 집들이 선물로 미니 오븐을 받았습니다. 짜잔. 짜자자잔. 라쿠진이라는 회사의 미니 오븐을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다가 디자인도 깔끔하고 되게 귀엽길래 제가 이걸로 골랐어요. 제 친구들이랑 개 모임을 하는데 2019년 총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허락을 받고 갯돈으로 셀프 결제해가지고 며칠 전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못 듣고 오늘 드디어 언박싱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는 브이로거분들께서 홈베이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저도 많이 영업당하거든요. 베이킹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오븐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거 박스 잘 뜯어야 되는데 이 박스가 너무 뜯기 힘드네요. 크기가 되게 작아가지고 자취방에서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자레인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자. 아유. 언박싱하다가 늙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제가 이번 자취방 컨셉을 화이트랑 우드로 맞췄는데 약간 이것도 화이트에 우드니까 깔맞춤한 것 같고 인테리어 효과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이거는 설명서도 없나? 아, 큰일 날 뻔. 여기 박스 밑에 깔려 있었는데 못 보고 그냥 버릴 뻔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아 대박. 이렇게 꺼내는 도구였습니다. 브이로그에서 많이 봤던 석쇠펜. 빵 구워서 많이 드시던데 저도 하나 겟했습니다. 쿠팡에서 이런 거 베이킹 용품? 뭐 펜이라든지 케이크 틀, 뭐 쿠키 틀이라든지 이런 걸 사려고 했는데 사이즈를 좀 재보고 사야 될 것 같아서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결제를 취소했거든요. 지금 뭐 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식빵이나 하나 살짝 구워봐야겠어요. 커피 머신이랑 이렇게 가까이에 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용설명서에 그런 언급은 따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소독 아무튼 뜨겁게 청소를 해줄게요. 아 뜨거워. 손잡이 별로 안 뜨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뜨겁네요. 다음부터는 장갑을 끼고 열어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후쿠오카네요. 사우나 온 기분. 오늘 주문한 쑥배송 도착했고요. 어제 자기 전에 베이킹 용품을 몇 개 샀거든요. 하나씩 뜯으면서 뭐 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통그릴 후랑크 300g짜리 두 개 5,548원 주고 샀어요. 요거는 그냥 진짜 출출할 때 계란이랑 같이 구워서 먹으려고 사봤어요. 난이생생 15개입 왕란 3,496원을 주고 샀어요. 여기 냉장고가 작아가지고 이제 10개나 15개 이렇게 좀 개수가 적은 걸로 계란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5개짜리 샀습니다. 헬로 레몬 주스 200ml짜리 1,881원 주고 구입했어요. 베이킹할 때 써먹으려고 구입해봤어요. 백설 박력 밀가루 1kg 1,482원 주고 샀습니다. 더치베이비 만들 때 써보려고 구입해봤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 2,831원 주고 샀습니다. 4,731원 주고 서울우유 2.3L 하나 샀어요. 잘못 보고 유통기한이 4월 14일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헐 했는데 제조일자였습니다. 25일까지 열심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마시는 요구르트 65ml짜리 3줄 1,121원 주고 샀어요. 베이킹 파우더 150g짜리 한 팩 646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러빙홈 깊은 건지기 솥자 5,966원 주고 샀어요. 휴가 파우더 뿌릴 때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쓰려고 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요. 비빔면 같은 거 먹을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사본 프레첼인데요. 피코크 초코 프레첼입니다. 저는 1,881원에 구입했어요. 3,078원에 국내산 도납다리 수육용 300g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호주산 소고기 척 아이롤 스테이크 400g이고 저는 8,284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코카콜라 1.8L, 스프라이트 1.8L 번들이고요. 저는 4,066원 주고 샀어요.
스페송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쿠팡에서 구입한 250ml짜리 캐나다 메이플 시럽입니다. 팬케이크 위에다가 뿌려 먹으려고 샀습니다. 네, 5,820원 주고 산 메이플 시럽입니다. 10,000원 돈도 안 하니까 되게 쉽게 결제가 되더라고요. 슈가 파우더 210g짜리 한 개 3,38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방금 이거 포장을 벗기다가 너무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뚜껑이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서 채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슈가 파우더 뿌릴 거라고 채반도 6,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럴 수가. 부들부들. 그때 거품기 중짜 5,210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거품기가 좀 크네요. 마지막으로 마들렌 틀인데 아 잘못 샀어요. 어제 뜯은 미니 오븐 사이즈 맞춰서 이 길이만 생각하고 당연히 틀이 작으니까 이 마들렌도 작겠거니 하고 샀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 주먹만 압니다. 대형 마들렌 틀입니다. 아 저는 진짜 요만한 마들렌 요만하게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망함. 마들렌 틀은 4,770원을 주고 샀어요. 이렇게 된 거 대형 마들렌 구워가지고 혼자 열심히 먹어볼게요. 카레에 계란 후라이 올려가지고 먹을 건데요. 카레에다가 계란을 어떻게 올릴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이승환 관장. 가디건에 흰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까만색 플랫슈즈 신고 다녔습니다. 짠. 구달 청귤 비타씨 크림 요거를 증정용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괜찮아가지고 본품으로 이번에 다시 샀습니다. 증정용은 여행 갈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는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세트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이거 크림 본품이랑 크림 증정용이랑 세럼 증정용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소셜에서 15,000원 안 되게 구입했습니다.
허브맛 솔트 매콤한 맛이랑 요거 이탈리안 허브 믹스 뿌려줬어요. 30분 뒤에 구워 먹으려고 알람도 맞췄어요. 영상 편집 중인데 이번 영상은 30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짠. 아 깜찍해. 아 너무나 깜찍한 거. 와우. 세인트 제임스에서 티셔츠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좀 상큼한 컬러로 사봤어요. 친구랑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하면 감귤, 감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큼한 컬러로 사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상큼한 거. 저는 생제 라인 중에 민카이어가 제일 괜찮아서 민카이어를 항상 구입하고 있고요. 이것도 벤시몽 신발처럼 봄만 되면 사서 입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생제는 항상 제일 작은 사이즈 사서 입거든요. 그래서 민카이어 X20로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정가는 98,000원인데 저는 그 백화점몰에서 8만원 초반대, 82,000원대 구입했습니다. 제주도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인스타용 감성 사진을 위한 세팅 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본사에서 구입하면은 이렇게 쇼핑백을 같이 줘가지고 좋아요. 영상 편집도 다 했고 옷도 하나 도착했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소름. 지금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스탠볼 무게가 72g이거든요. 박력분을 65g 담아야 되는데 137g이 나와야 되는데 눈대중으로 확 부어가지고 쟀는데 137g이 나와요.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거 보이시나요? 137g 우유 130g을 담아야 합니다. 이게 베이킹이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전자저울 샀어요. 내가 한 모금 마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마셨어. 이거 젓는 거를 너무 큰 걸 사가지고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볼 큰 거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볼이 너무나 작은 거.
불러서 박사를 내게. 이거는? 이거 아니다. 이거는 뼈가 너무 많다. 니 뼈 많은 거 좋아해? 아니.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거 이 둘 중에 봐봐. 이게 뼈 더 없는 거 같긴 하다. 그럼 이거? 이거.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 병원 점심이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어제 멜젓 소스가 맛있긴 한데 뭔가 2% 모자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오늘 다시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삼겹살입니다. 종이 우유 깔고 삼겹살 300g 얹었고요. 소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 구입한 레드페퍼 솔트 그라인더입니다. 여기 타임을 조금 뿌려줄게요. 무슨 효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뿌리면은 그럴싸해지기 때문에 뿌려줬습니다. 오븐에다가 넣어줄게요. 200도로 30분 돌려줍니다.
재밌게 놀았다 야. 그래 또 오자. 친구가 가방 선물해 줬습니다. 대구 친구가 언박싱 하래요. 시키면 또 해야죠. 이거는 호비. 비가 온다고. 가방인데 내가 되게 얄쌍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뒤로 넘어간다니까. 아 정말? 안 생겼어요. 안 생겼다니까. 우리 수박이한테 책을 합시다. 행복 안 되고 가도 될 것 같지 않나? 왜? 비가 온다. 아니 그 자쿠지에서 하잖아. 오, 이 옷을 몇 벌을 들고 가는 거야? 챙기다 보니 옷이 너무 새까매가지고 원래 트렌디 컬러. 아 맞다 맞다. 내용입니다. 맞다. 레드도 있어요. 야 옷을 도대체 몇 벌을 챙길 거야? 이건 가방입니다. 수영복. 수영복 하나 챙겼지? 네, 노트는 왜? 가서도 일할 맞지. 거야? 이래야 될 줄 알았다. 완전한 휴가가 아니구만. 우리 근데 그럼 한라산 갈 때 뭐 입어? 한라산 갈 수 있을까? 아니 간다 치면 뭐 입어? 반바지도 입고. 근데 약간 그럼 약간 반쯤 포기하고 왔네. 약간 반쯤 포기하고 왔네. 그렇구나. 그냥 쫄바지. 아 쫄바지? 근데 나 반바지에 그냥 양말 높은 거 신고 쫄바지 입고 옷 말고는 별로 입어. 아니 뭐 양말도 챙겼다고. 나 등산 양말 살 요 조건 양말. 매일 어딘가에서 사려고. 우리 걸어 다니는데 양말 두꺼운 아주 두꺼운 양말을 사려고 내가. 젓가락이 누워 있어요? 젓가락 안 하실 분들은 표시해라고. 오. 뭐 지구를 지키자고. 근데 갖다 줬잖아. 물어봐 놓고 이렇게 안 챙겨주면 좀 화나더라. 나는 안 나를 갖고 논 거야? 아 진짜 차슈가 뭐야? 차슈가 맛있대. 그리고 이거 애기 족발 이거. 아 그거 밑에. 아니 어 진짜 저 생. 아니 근데 자기가 찼다 아니야 저 남자애가? 아니야. 여자애 찼어? 전에는 지가 헤어지자 하고 그 남자애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지가 다시 매달리는 거죠. 오빠 미안해 말을 하다가 이제 진짜 얘한테 벗어나야겠다 해가지고 엄청 아무렇지 않게 데이트하자고 불러가지고 오빠 근데 헤어지자 말을 하면서 계속 이런 했거든? 그리고 남자가 약간 그때부터 이번에 좀 다르네? 이러면서 집착하는 거. 그래서 쟤를 납치한 거야? 남자 잘못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아니 남석진 꿈중전 해가지고 무산된 거 아니야? 아헐 걔 연예인이 땡손인가? 하여튼 내가 헐 찍은 거야? 헐 입술이 안 되겠다. 그리고 난 저렇게 멸치 같은 사람 싫어. 새까맣게 멸치 같은 사람 싫어. 나 허연 게 좋대. 여리여리 너무 싫어. 몸이 응? 딱 벌어져가지고 아 두툼한 게 좋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고요. 되게 너 나랑 사귀면서도 속에 다 비웃었어.